공무원 맞아요? 예, 맞습니다. 어, 출근 맞아요? 아, 그 직장에 대해서는 밝힐 수가 없어. 아, 혹시 국정원? 아, 그것도 밝힐 수 있고. 공대 공대 대생 대생 공대생 가족 안녕. 저희가 대접을 할 건데 한우 100인분을 준비했습니다. 와. 자, 가십시다. 예. 자, 저희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왜 소고기를 대접하냐면 전에 그제도에 행사를 했는데 제가 상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제시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그제시 7급 공무원님께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한우 특등. 어, 소리. 우와, 소리 소리. 소고기는 그냥 이 색깔만 딱 가시면 드시면 됩니다. 어떤 걸 좋아하십니까? 단계별로 다 있네요. 매미 꼽어요? 조금 색깔은 약간 좀 있어. 오, 꼽는다고 소개를 못했네. 소개 한번 하시죠. 안녕하세요. 7급 공무원 김정미입니다. 7급 공무원 관리하러 온 사람. 먹어봐, 드시면 되죠. 예, 예, 드십시오. 이거 오늘 다 먹으려면 오늘 집에도 못 가고 난리다. 빨리 먹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또 100인분이나 또 대접을 해주신다고 해가지고. 그래 드시는 게 아니고 이거 온 걸 하나 딱 잡아요. 그리고 장에 딱 찍어가지고 야, 낙엽살 정말 맛있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그렇죠. 너무 맛있어요. 감독님 어떻게 잘 드시나 볼게요. 저는 쌈 싸서 먹겠습니다. 아, 예. 깻잎 올리고 상추 올리고 배추 올리고 고기 올리고 쌈장. 이야, 좋다 좋다. 제대로 드십니다. 역시 감독님. 우리 공대생 어릴 때 고깃집 데리고 가기 전에 우리 햄버거집 가서 햄버거 한 개 먹이잖아. 그땐 행복해. 그쵸. 엄마도 행복해하고 아빠도 행복하고. 엄마야. 멋지지 않습니까? 불고기. 아, 소불고기 소불고기. 내년에 또 상금 다가 또 초청하겠습니다. 1등에 3천 다 해버릴까요? 응. 몰빵 몰빵. 공대생도 참여할까요? 나는 직장생활 3년 넘게 했는데 직장생활한테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게 계장님이야. 아, 계장님 시시콜콜 간섭하고 보고서 기간 됐는데 어찌 됐냐 써내면 이거 헹그냐. 저희 계장님 그렇지만 아, 멋지십니다. 그것이 사회생활. 아, 근데 우리가 보통 사람들 20대의 로망이 9급 공무원 그 다음에 7급 공무원이잖아요. 지금 로망이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7급 정도 되면 아주 잘 사는 줄 아는데 생활에 만족하십니까? 좀 뭐 나쁘지 않아요. 나이 잘 구우시는데 빨리 먹어야 퇴근되잖아요. 아, 저녁이 있는 삶. 와, 부럽습니다. 자, 카메라 끄고 실컷 먹읍시다. 이게 있으니까 많이 먹지를 못한다. 카메라 끄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컷 먹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 공대공. 할머니, 잘 먹고. 너무 맛있게 아니요. 먹으세요. 이랬더니 아니, 이거는 아니, 우리 마음에 들 필요 없어. 저희는 공무원이라 가지고. 다음에 또 고제 꼭 한번 오세요. 공무원 이런 거 주면 안 돼. 아니, 아니 저희 고기 먹은 것만 조금 감사합니다. 잘 먹어갑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